여러분, 이제 셀프 바르지 마시고요. 제발 드세요.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요. 셀프드는 해수 액기스 추출물로 78종류의 미네랄과 34종류의 효소, 17종류의 아미노산, 전해질과 용존 산소, 영양소들을 독자적인 제법으로 액화한 보조 제품이에요. 영양소를 세포 구석구석까지 보낸다는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여러분, 셀푸드가 FDA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은 것은요, 일반 식품에 대한 FDA 인증이나 승인은 없습니다.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기능성 식품 또한 FDA 인증이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점, 기미, 검버섯, 지젖 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셀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너뷰리 두 번째 제품은 셀푸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엄청난 효능을 뒤로한 채 점, 기미, 검버섯, 지젖 등에 집중들 하고 계시거나 아님 제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폄하하거나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엄청난 비밀이 있고요.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산소요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셀푸드는요, 암 환우들, 불치병, 난치병 환우들에게 특히나 많이 응용되고요. 의사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권해지는 건강 산소 보조 음료입니다. 사실 어느 구독자님께서 셀푸드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셀푸드를 설명하려면 가산화수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셀푸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지난 시간 가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치주염을 고치는 것을 올렸고요. 그때 가산화수소가 산소가 과하게 많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산화수소를 응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셀푸드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산화수소와 셀푸드 이두 제품이 산소요법이라는 것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1분 치유법이라는 책에서도요, 푸드그레이드 가산화수소를 사용해서 바이러스, 세균, 독감, 미생물, 병원균, 암과 에이즈, 알츠하이머, 파킨슨,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심장병, 궤양, 천식, 그리고 감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 몸이 스스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산소요법 치료라고 합니다. 산소요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의학적 치료법으로 사용된 최초 기록은요, 1783년도에 프랑스 의사 케일런스가 그녀의 환자를 산소요법으로 폐결핵을 성공적으로 치유한 것부터입니다. 여기서 가산화수소나 셀푸드나 산소요법에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소요법은 산소와 암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암을 치료한다는 요법이고요. 그 중에 셀푸드가 시판되고 있는 산소요법의 음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소와 암의 원리는요, 세포의 산소 이용 메커니즘을 발견함으로써 암의 새로운 치료의 지평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양은 산소 자체가 저산소나 무산소가 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제가 산소요법에 관해서는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올릴 테니까 봐주시고요. 그것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셀푸드를 제대로 아시고 이 제품의 원래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산소요법에 관해서 설명을 꼭 보세요. 셀푸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78가지 해조 추출 성분 미네랄과 17가지 아미노산, 34가지 효소, 최상의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셀푸드는 우선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말 그대로 세포 면역을 위한 액상형 농축 산소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음료이고요. 셀푸드는 초에너지화 되어 있는 콜로이드 무기질 현탁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질병과 감염은 세포 차원에서 산소 결핍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발생기 산소와 발생기 수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몸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품 설명서를 보면은요. 셀푸드는 액체 농축액으로 산소로 면역을 지원하는 포뮬러입니다. 성분으로는요, 광화산소, 미량의 미네랄, 아미노산, 대사효소, 전해질, 글루텐프리, 난 GMO, 코셔 인증 제품입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고요. 매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셀푸드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셀푸드의 독특한 구조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함으로 하루 종일 몸을 청소하고 튜닝한다고 합니다. 셀푸드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신체에 안정적인 산소와 수소를 공급한답니다. 즉, 셀푸드는 자연적으로 신체에 최고 레벨의 산소와 수소를 공급하여 병원체로부터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지구력 및 자연스레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셀푸드는 신체가 스스로 구축하고 복원, 보호 및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빌딩 블록 같은 것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셀푸드는요, 면역 기능, 에너지 레벨 향상, 호흡 기능, pH를 정상화시키고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각성 및 집중력, 부상 회복, 소화, 영양분 흡수, 젖산 및 요산 제거, 정신 집중, 균형과 배출, 신경 균형 등을 지원합니다. 셀푸드의 설명에 의하면요, 셀푸드와 영양소는 세포벽을 통해 쉽게 이동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된답니다. 셀푸드의 독특한 구조는 하루 종일 몸을 정화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며 몸을 정화시키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셀푸드는 신체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셀푸드는 자체 영양소뿐만 아니라 24시간 내에 체내에 도입된 다른 영양소 또는 다른 물질들도 전달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셀푸드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제거하며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요, 셀푸드는 활성산소의 활성을 최대한 27%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푸드는 정제수 또는 주스와 혼합하여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부터 분열되기 시작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산소 방출 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정점에 도달한 후에 유지된다고 합니다. 천연 미네랄, 호소, 아미노산 및 전해질은 가장 깊은 세포 레벨까지 신체 전체에 동시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음용 방법으로는요, 8온스의 물이나 주스에 셀프 8방울을 넣고요, 하루에 3번을 마시거나 또는 24방울을 스포츠병에 넣고 하루 종일 마시면 됩니다. 셀풋은 FDA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았으며 이 제품들은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셀푸드가 FDA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은 것은요, 일반 식품에 대한 FDA 인증이나 승인은 없습니다.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기능성 식품 또한 FDA 인증이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셀푸드 제조업체인 뉴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은요, 1969년 산소 기반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 시설로 설립된 이래 우수성, 품질 및 혁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뉴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은요, FDA에 등록되어 있으며 CGMP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잠시 CGMP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요,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미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공포하면서 WHO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CGMP는요,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말로 미 FDA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과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2002년에 만들었고요. 최신 우수 약품 제조 관리 기준입니다. CGMP 규정 목표는요,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요, 작업장의 구조, 설비, 원료 구입,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정공정에 걸친 생산과 품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GMP는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생산 과정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선의 생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푸드가 얼마나 엄격하게 제조, 관리, 출하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셀푸드의 효능을 살펴보면요, 산소와 두뇌의 건강이 아주 좋은데요, 우리 인체의 기본을 이루는 세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 산소 보충이 필요한데요, 이때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두뇌는 신체 중에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므로 셀푸드를 통해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아주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학생 및 고시생 등 뇌세포 활성화가 중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년 및 노년기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면역 강화로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갱년기를 못 느끼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서요, 당뇨의 혈당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 셀푸드는 운동선수 및 국가대표들이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운동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산소와 경기력 향상, 지구력, 빠른 시간 내 근육 피로 회복이 제일 필요한 요소인데요. 78가지 콜로이드 미네랄과 17가지 아미노산과 34가지 각종 효소 및 전해질, 용해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젖산과 노산을 제거해서 빨리 분해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셀푸드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요, 산소요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잘 들어서 이해하시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소는 우리 몸을 최적의 기능을 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체내 산소 농도가 최적이면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면 만성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흡입한 산소의 15%만이 혈류에 흡수되고 세포 조직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 정도는 병을 치유하기에는 충분한 농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가 산소를 발생시킬 만한 방법이 있다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섭취한 영양소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인데요. 물론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요, 미토콘드리아는 작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요, 산소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황노화제로 유명한 NAD 또한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황노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셀푸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체내의 산소의 농도가 충분하면 노화가 덜 오고 수명이 길어지며 동물 실험에서도요, 36%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병증은 결국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암은 무산소 대사를 하는데요. 무산소 대사는 암이라는 조직의 생존과 성장의 운영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무산소 대사를 깰 수만 있다면 암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암 조직에 고농도 산소가 들어간다면 암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운영체계, 성장체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은 대사를 더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산소를 국소 또는 전신에 공급하면 암그룹들은 점점 전멸하게 될 것이고 정상세포들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것들로는요, 수면장애, 혈액순환 문제, 철분결핍, 생리과다, 호르몬 문제들, 그리고 저체온증, 흡연, 독소, 중독, 각종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고산지대 ATP 기능이 떨어질 때입니다. 영양이나 호르몬이 떨어져서 기능적 저산소증이 와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산소가 부족해도 대사가 안 돼서 암이나 감염이나 퇴행성 질환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 산소를 주입하면요, 각종 세균들이 사멸되고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병원균 등이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농도 산소를 주사하거나 흡입했을 때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빨리 치유됩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당뇨, 뇌졸중, 뇌성마비, 만성피로, 자폐증, 각종 감염병, 통증 이런 것들이 모두 산소와 관련된 병들입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산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산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수록 병들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요, DNA에 변이가 일어나며 DNA가 손상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이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내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산화 환원 반응이 증가하고요, 항산화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나 고농도 산소를 주입하면요, 얼굴이 환해지고 피부 개선, 항노화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산소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산소 치료의 원리입니다. 고농도 산소 치료가 모든 암을 빠르게 치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암이 우리 몸에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바꿔버리면요, 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는 부패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기능적 저산소증이라 하고요. 암 조직이 커질수록 기능적 저산소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요. 고용량 비타민C 요법, 고압산소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세프가 건강음료로 응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왜 셀프스를 바르지 말고 마셔야 하는지를 이해했으리라 믿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르지 마시고 제발 드세요. 드시면 모든 오장육부가 좋아져서 피부도 하얗게 꽃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